자, 이 복잡한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주절을 찾는 게 이제 핵심이야. 주절. 자,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게 핵심 정보가 있을 때이 앞뒤로 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그리고 뒤로는 또 분사구문 같은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 무엇을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이해 되지? 이 주절에 한 문장이 끝났을 때그 다음에 또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한다. 무엇을 당하면서 이런 게 나왔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주절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절에서 주절, 주절에서 다음 주절, 다음 주절 이 주절 간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어떠한 글의 줄거리를 파악을 할수 있어. 이래지. 그래서 우리는 요건 특히나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 주어 동사 찾기, 핵심 주어 동사, 주절 찾기, 요거 연습한다 보면 돼.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 우리 릴레이밤 덜다.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생각을 덜어야 돼. 자, 여기에는 so that, 대시 생각된 거지. 그래서 누가 무엇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 새로운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근데 언제? 그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되겠지. 어쨌거나 우리는 덜어낼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키워드지. 다음. 자, 우리 try to 하면 무엇하러 노력해라. 노력해라라는 명령이잖아. 근데 이렇게 명령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end 나오네? 그럼 요거 뭐야? 그러면이지, 그러면. 무엇해라, 그러면 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언제? When ing, 무엇 할 때지. 우리가 탱고를 처음 배울 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건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지? 다음. 자, 이 노벨상은? 근데 노벨상이라는 게 뭔지? 자, 부연 설명 나왔네. 제낄게. 응. 제끼면은 노벨상은 수여가 된대. award하면 수여하단대. 수동태네. 수여가 된대. 근데 이거 뭐가 나왔어? not 그러면은 but, not a but be. 병렬 구조지. 일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그랬을 때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그럼 이 뒤가 중요한 거지. 자, 과학적 성취의 어떤 한 평생. 한 평생의 과학적 성취,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발견, 즉 그것이 뭐야? 결과지. 그거에 대해서 상해 준다 이거야. 한 평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발견을 위해서 노벨상이 수여된대. 이 노벨상이라는 게 뭔데? 우리 피너클 하면 이게 정점이지. 과학 성취의 정점인 노벨상 이렇게 되겠지. 다음, 자, 우리 원스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잖아. 일단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내면, 근데 무엇에 관한 수수께끼야? 어떻게 무도회 댄스를 출지, 그거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습관으로 한대. 그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대. 그래서 뭐할수 있어?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대화에 뭘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되겠지. While ing는 무엇 하면서지? 춤을 추면서 대신에 대화에 이제 자유롭게 집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스 주어 동사야.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 다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if가 나왔네. 그랬을 때 뒤에 지금 보니까 아, 여기까지네. 맞지? 자, 아, 미안. 요거까지 아니다. 지금 요 if then이랑 짝꿍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앞에까지겠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도서관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 오랜 전통 명사 of ing 나왔지, 지금. 자, 그러면 무엇을 하는 오랜 전통이야?
자, 과학의 수집을 해. 무엇을? 자료를. 근데 어떤 자료야? 멕시코에서 출판된 자료야. 요걸 엄청나게 모으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자, 근데 이제 요거 안에서도 갈라지지. 설령 누가 무엇할지라도. 설령 그 도서관이 모든 멕시코의 출간물을 구매하는 걸 멈출지라도, 우리 stop ing면 무엇 하는 걸 멈추는 거지. 구매하는 걸 멈출지라도 그 멕시코 소장은 여전히 크고 놀라울 거야. 얼마 동안? 우리 several years to come. 다가올 몇년 동안. 근데 우리 unless니 if 나시 그들이 책을 빼내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얘네가 책을 빼내기 시작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몇년 동안 여전히 large하고 impressive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마찬가지로. likewise는 마찬가지로인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 도서관이, 자, 이 if가 지금 어디까지야? 요거는 컴마를 안 줬지. 그랬을 때 여기까지야. 마찬가지로 한 도서관이 많이 모으질 않았었어. 한 주제에 대해서. 자, 요거는 엔덴이잖아. 그냥 덴이 아니라 엔덴이야. 엔덴은 병렬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decides가 2번이야. 자, 그랬을 때 1번은 has not collected 되겠지. 그렇다면은 한 도서관이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모으지 않아 왔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콜렉팅을 할 거라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is 나오고 take 나오고 for to 나왔네. 자,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근데 누가 무엇 하는데 그 컬렉션이 large enough 되고 rich enough 해지는 거지. 뭐할 만큼? 여겨질 만큼. 무엇이라고? 중요한 연구 도구라고. 요거라고 여겨질 만큼 커지고 리치해질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자, 방금 복습하고 넘어갈게.